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어쩌면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경기 후토크. 한 세 번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2일 새벽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나폴리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고요. 세리에A 36라운드 나폴리와 인테르밀란의 빅매치였습니다. 이번 경기 나폴리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내용 어땠는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은 어땠는지,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우승 확정 즈음에 나폴리 선수들이 좀 나사가 빠져있었습니다. 인테르전은 모처럼 주전이 총출동해서 집중력 높은 경기를 치러서 상당히 볼만했어요. 앞선 경기들에서 좀 이제 우승할 때가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좀 동기부여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과 달리 타이트한 경기를 해냈습니다. 이게 준톨리 단장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부터 시작해서 팀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경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나폴리라는 팀이 높은 집중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복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앞선 전반기 대결에서는 인테르가 자신들의 홈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리그가 재개됐을 때 재개된 뒤에 첫 경기였죠? 첫 경기가 굉장히 빅매치였고 그 전까지 나폴리가 무패행진 중이었는데 이 경기에 나폴리가 졌어요. 그러면서 인테르가 나폴리의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되었고요. 후반기에 인테르에 진 뒤에도 나폴리는 승승장구를 이어갔지만 사실은 전반기만의 포스는 아니었죠. 인테르전이 그 신호탄이 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리는 당시의 패배를 대갚으면서 시즌 막판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각 하나를 맞췄습니다. 경기 내용 살펴보죠. 일단 나폴리는 거의 주전이 총출동했고요. 이과 달리 인테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스를 결승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부상도 방지해야 되고 체력도 안배해야 되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치르느라 나폴리보다 최근 경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테르는 체력 안배가 꼭 필요했다. 로테이션 시스템을 좀 가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후보가 다 나왔다 이런 건 아니었고 미드필더 정도가 약간 비주얼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공격진은 이제 2진급이 나왔지만 이 팀은 2진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1진이 라우타로 중심의 조합, 2진이 루카쿠 중심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엄청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김민재는 상대가 2진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루카쿠를 상대할 수 있었다. 괴물 대 괴물의 매치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압도했지만 쉽게 이기진 못했어요. 일단 원래도 경기력이 우세했던 나폴리. 전반 41분에 인테르 미드필더 갈리아르디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더욱더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 슛 개수가 3배, 4배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 줄긴 했지만 인테르가 오히려 주전급을 계속 투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아주 극초반보다 나아진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르가 10명이긴 하지만 계속 주전급을 투입하면서 서서히 좀 나쁘지 않은 경기 양상으로 잘 버티는 그런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후반 22분 나폴리가 겨우 선제골을 넣는데요. 지엘린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안기사가 마침내 골을 기록합니다. 문전에서 보여준 멋진 터닝슛이었고요. 안기사는 어떻게 보면 나폴리라는 팀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일종의 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기사가 집중력이 제일 잘 떨어지기 때문에 안기사가 집중한다면 팀 전체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경기 확률이 높거든요. 이날 안기사가 경기력 괜찮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나폴리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상당히 집중했다는 걸 뜻하고 이날 안기사의 선제골은 상당히 좀 소중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나폴리 역시 체력 안배를 하고 또한 그동안 많이 못 뛴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이제 홈팬들 앞에 인사할 기회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경기가 이 경기 포함해서 딱 두 번 남았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축하를 받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주전들을 대거 뺍니다. 그 중에 김민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뒤에 인테르가 동점을 만들고 맙니다. 김민재의 그동안 봉쇄당했던 로멜로 루카쿠가 골을 넣었는데요. 인테르 입장에서는 디마르코, 원래 주전 왼쪽 윙백이고 요즘 공격의 핵심인 디마르코를 교체 투입했는데 디마르코가 역시나 멋진 땅볼 크로스를 해줬고 루카쿠가 문전에서 발만 내밀면서 쏙 밀어넣어서 동점이 됐습니다. 사실은 후반 막판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감이 나폴리 홈팬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팀을 구한 것은 공격수들이 아닌 주장 디로렌조였습니다. 디로렌조 후반 40분 원더골을 넣었는데요. 문전으로 돌입하다가 왼발 중거리 슛을 찼는데 상대 선수들 사이에서 짧게 끊어차는 거의 스윙이 없는 중거리 슛을 찼거든요. 이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문 구석에 꽂히는 굉장히 멋진 궤적이 되었어요. 아마 디로렌조 선수의 인생을 통틀어도 좀
골의 어떤 그냥 멋짐, 예술성으로만 보면은 거의 한 첫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골이었습니다. 뒤로는 좀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아니니까. 굉장히 멋진 골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주장의 책임감, 주장의 집중력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슛을 쏘는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한다, 이 자식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추가가 됩니다. 마음 급한 인테르가 공격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배후를 노리는 골이었는데 역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합작이었어요. 공격수 시메오네가 내준 공을 미드필더 가에타노가 침투하면서 거의 빈 골문에 밀어넣기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잘 밀어넣으면서 득점했습니다. 가에타노의 득점은 본인에게 의미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나폴리 유소년팀 출신의 유망주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많이 다녔지만 뭐 그렇게 엄청난 성적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1군에 남으면서 좀 1군에 쓰려나? 스팔레티가 드디어 이 선수를 좀 활용하려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교체 출장만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이 아마 1골 1도움째일 텐데 1군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가에타노 굉장히 아쉬웠겠죠? 시즌 막판에 정말 유중의 미를 거두면서 득점한 뒤에 홈팬들의 축하를 받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울먹거리는 듯한 모습도 봤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볼까요? 김민재는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웠고요. 그렇게 되니까 감탄만 나오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굉장히 피로한 모습 많이 봤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뛰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지만 몸이 좀 무거워 보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도 있었죠. 정말 아쉽게도 월드컵 동안에 그런 부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속팀 나폴리로 돌아와서도 같은 부상이 있어서 스팔레티 감독이 정말 빼기 싫어하는 게 얼굴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야 된다. 오늘 안 빼면 이번 몇 다시 결정할 수도 있는데 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 사실에 좀 종아리에 좀 시한폭탄을 달고 뛰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처럼 요즘에 좀 주중 경기도 없고 잘 쉬고 나오니까 몸놀림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가볍더라고요. 스피드가 원래도 빨랐지만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른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피로는 털었지만 피로 누적에 의한 어떤 부상 부위에 병변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부상에 대한 기미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동안에 잘 쉬고 또 치료도 좀 받고 해서 이 종아리의 부상 우려를 다 씻고 다음 시즌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스피드를 완전히 회복한 김민재가 별로 힘을 쓸 것도 없이 탁월한 스피드와 위치 선정 위주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하면 몬스터고 몸싸움인데 무슨 말이냐. 김민재 선수의 가장 중요한 장점, 제일 큰 덕목은 축구 지능이다. 그리고 스피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걸 잘 보여줬어요. 아예 수비할 상황을 안 만들었습니다. 나폴리의 팀 플레이가 김민재가 있어야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김민재가 후방에서 그 자신의 팀 플레이를 완벽하게 해준다면 이 팀은 수비할 상황이 아예 안 벌어지는 거죠. 팀의 압도적인 경기를 유지시켰는데요. 패스를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고 그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가야 할 곳에 꼭 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갔다. 이것만으로도 팀이 정말 경기력이 쭉 올라오는 거죠. 기록상 패스 횟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백패스를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 정말 좋았다. 특히 왼쪽 풀백으로 마리오 후이가 아닌 올리베라가 쭉 나오고 있는데 올리베라가 주든 아니면 미드필더 지엘린스키나 로버트카가 주든 백패스가 넘어올 때 딱 받으러 간 다음에 그거를 애매한 뭐 골키퍼한테 주는 백패스나 횡패스로 돌리지 않고 다시 전진패스로 연결하면서 팀 공격 흐름을 다시 살려주는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바로 옆에 있는 라흐마니가 아니고 한 칸 건너서 저 멀리 오른쪽 끝에 있는 디로렌조에게 바로 줄 때 정말 총알 같은 땅볼 패스를 그것도 스핀 먹여서 주는 것도 한번 봤거든요. 김민재가 패스를 이렇게 잘했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번 시즌 경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들고 있고 뛰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제가 뛰는 곳이 더 높은 레벨일수록 본인이 더욱 성장하는 좀 강한 리그에 갈수록 더욱더 거기에 몸에 맞는 그런 선수라는 걸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덕분인지 김민재가 왼쪽 후방에서 도와주니까 왼쪽 윙어 크바라첼리아의 플레이도 좀 사랑한 느낌이었습니다. 크바라첼리아 모처럼 이날 돌파를 10번이나 시도해서 그중 6번을 성공시키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김민재의 경기력 회복이 크바라첼리아의 피로 함께 털었을 거고 크바라첼리아의 경기력 회복에도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록을 좀 보면요. 패스 성공률이 김민재 97%였고요. 태클을 2회 시도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걷어내기 2회, 가로치기 1회 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플레이가 많았는데 수비 측면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재가 루카쿠를 막아야만 했어요.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타로 중심조가 아닌 루카쿠 중심조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루카쿠는 왼발잡이고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동선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나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루카쿠가 왼쪽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인 김민재와 자주 매치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대 루카쿠가 자주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루카쿠의 드리블을 김민재가 막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루카쿠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김민재가 잘 봉쇄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득점이 굉장히 좋았던 루카쿠를 막는 것은 나폴리 승리의 주요한 요인이었어요. 루카쿠는 최근 한 달 동안 컵대회포와 무려 5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시즌 내내 거의 반년 넘게 절었는데 최근 살아났거든요. 그 덕분에 인테르가 이제 챔스 결승에도 간 거고요. 이 컨디션이 최고였던 루카쿠지만 김민재가 잘 막아내면서 김민재가 뛰는 동안에는 슛을 딱 두 번 했고 그중 유효 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수비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눈에 띄었던 걸 대표적으로 말해보면 후반 26분 롱패스를 받으려는 루카쿠와 김민재 몸싸움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어깨로 잘 밀어내면서 이제 상대 파울 유도를 하고 싹 끊어버렸거든요. 루카쿠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만한 선수인데 김민재가 겉보기로는 조금 더 호리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싸움을 한 요령이 오히려 루카쿠보다 좋기 때문에 어깨로 루카쿠를 밀어버리고 파울 유도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김민재의 어떤 몬스터적인 모습, 몬스트로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김민재를 뺐잖아요. 김민재가 빠진 뒤에 결국은 루카쿠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쿠는 최근 한 달 동안 10개 공격 포인트를 결국 채우고 말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자, 이런 경기입니다. 최근에 나폴리는 좋지 못한 승률을 이제 이어오면서 승점 기록 경신은 불가능해졌어요. 원래 시즌 막판에 막 연승을 했다면 세리아 승점 기록도 세울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종의 의미를 위해서는 이 인테르전을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시즌 막판 유일한 빅매치였기 때문인데 앞으로 볼로냐 원정, 삼프도리아와의 홈경기 두 경기에 남았거든요. 뭐 이 두 경기는 인테르라는 거대한 상대에 비하면 좀 김이 샌다고 할 수 있죠. 이 경기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나폴리의 시즌 유종의 미의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이 팀이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 구단과 사이가 틀어질 기미가 보인다는 거 제가 외신 기반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팀의 재계약 제의가 협상으로 온 게 아니고 옵션 발동으로 왔는데 그게 이제 정중하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띡 통보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스팔레티 감독이 좀 빈정도상했고 연봉도 무슨 감독인가에 비하면 너무 못 받게 되었다. 이런 점이 좀 갈등의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는 막 당장 나갈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스팔레티 감독이 좀 진화를 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말을 좀 무조건 남다도 아니지만 나간다도 아닌 쪽으로 좀 이렇게 말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좀 진화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여전히 나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나 크리스티아노 준톨리 단장이 이제 유벤투스 단장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스팔레티를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톨리 단장이 김민재를 데려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하지만 스팔레티라는 얘기 다르죠. 스팔레티는 충분히 동행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이번 시즌 나폴리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뻥 터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은 두 경기 정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한 일정이 지금 예정돼 있다가 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한 일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한 일정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까지가 우승 시즌의 마무리고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제 마지막 경기 삼프도리아의 홈 경기를 끝으로 시즌이 끝나거든요. 언제 끝나든 뭐 약간의 차이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기억 남겨주고 또 김민재 선수도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서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국 어떤 해외 축구 보는 분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만한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